이유를 아는 공부를
수없이 곤 수없이 한 거야. 매주 한 번. 그런 책을 반복해서 읽힌 거야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교회 나간다, 절에 나간다, 내가 그런 평생 학습 강좌에 나간다, 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피동을 간다, 3박 4일 수련을 온다,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아뜰리에를 온다, 또 2주에 한 번씩 모인다. 이게 진짜 자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.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. 언젠가 얘기했잖아요.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잘한 게 R&D를 하실 것이다. 자식한테 뭐한 거야? 투자한 거야. 회사가 새로운 신입사원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? 왜? 그래야 이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? 장래가 있습니까? 우리 가족도 맞아요. 자, 일이란 무엇인가, 일하는데, 하루에 얼마쯤은, 또 일주일에 하루쯤은 좀 멈춰서, 또 1년에 일주일이든, 3박 4일 수치를 나누든,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는 날, 자기가 누군지를 연구해보고 탐색해보고, 또 개발해서 정말 뭐하고 싶구나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을 표현해서 신나게 그 신이 난 기운이 이웃에게 퍼져서 이웃에게 있는 신하고 만나서 이온 세상이 신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